애니멀로 TV. 오늘은 소형 잉어과 중에 대표주자, 비오토 환경에 특히 잘 어울리는 순 아다니오 악셀로디를 만나보겠습니다. 최초 학계에 보고될 때는 라스보라 속으로 등재되지만 1999년 새로운 속인 순 다다니오 속으로 옮겨지면서 순 다다니오 종, 순 다다니오 속의 단일 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. 사실 뭐 순 다다니오는 순다 지역에 사는 다니오로 라스보라나 다니오 모두 잉어과 종을 칭하기 때문에 다 사촌관계로 보면 되겠죠. 아직 국내에서는 라스보라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 친구는 순 다다니오 속의 물고기로 순 다다니오 악셀로디라고 불러야 맞겠습니다. 국내에서 그나마 쉽게 만날 수 있는 종은 악셀로디 블루입니다. 수조에 적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푸른색이 진하게 나오니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pH가 낮을수록 발색이 진해지니 환수를 자주 하는 환경에 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발색이 좀 빠져 보일 수 있겠죠. 주 서식지는 인도네시아로 환경 자체가 물량이 많지 않은 늪지대로 블랙워터가 가득한 공간이거든요.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사는 종답게 순 다다니어에 속한 물고기는 대표적으로 8종이 있으며 악셀로디를 포함해 대부분 위기 등급이나 취약 등급에 속해 있죠. 서식지의 pH는 마치 건기의 아마존 우림 웅덩이와 비슷한 정도인데 주로 약산성 4 내외입니다. 수온은 23에서 26도 내외가 좋고 최대 크기가 2cm 내외이기 때문에 크기가 큰 수조에는 그 매력 발산이 제대로 안 되겠죠. 한자반 어항, 그러니까 가로 길이 45cm 이하의 수조에서 사육 시 더욱 돋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소형종은 소형 어항에서 꼭 사육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. 앞서 언급하면서 비오톱에 정말 잘 어울리는 물고기라 했지만 사실 수초가 무성한 소형 수초 어항에서도 잘 어울리는 물고기라 세팅에 따라 다른 느낌의 관상으로 즐기기에 정말 알맞은 어종이에요. 앞서 설명들만 보면 예민하고 잘 죽을 것 같은 물고기지만 수입이 잘 들어오고 축양이 안정적으로 되면 먹이도 잘 먹고 웬만해선 죽지 않기 때문에 사육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애니멀로 열대어 백과사전 순 다다니오 악셀로디 편이었습니다.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